천수만 바다를 막아 생긴 AB지구 간척지 부나무 일대 B지구에는 우리 공군의 미래 핵심인 무인항 공기 연구개발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00여 억원이 투입돼 활주로와 통제센터, 연구동이 건립되는데 시설이 완공될 경우 관련 방산 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꽉 막힌 지상 도로를 벗어나 시원하게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도 천수만 B지구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비행과 수소전기 시스템 등 곧 다가올 UAM 양산을 위한 부품단지가 2028년까지 구축되는데 충남도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이 지역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에 이런 AAM의 기체를 이제 상용화를 해서 서산 대한 지역이 미래 항공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될 미래가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AB지구를 포함한 서산 대한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도 AB지구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식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부터 농작물의 생산, 유통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사업이 연례되는 2027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농촌의 모습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B지구에 추진 중인 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에서는 차세대 신약과 바이오 에너지 분야 개발을 진행합니다. 천수만 AB지구는 활용 가능한 용지가 넓은 데다 풍부한 수원을 갖고 있어서 첨단 산업을 위한 최고의 환경으로 꼽힙니다. 무인기 연구개발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현대차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수만 AB지구 일원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미래 첨단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작업을 위한 전진기지였던 천수만 AB지구가 미래형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